스팀진에서 판매하는 정유수 생성기로 만든 정유수로 유리를 닦아보겠습니다. 걸레는 이지텍스 극세사 걸레입니다. 국산이고 스팀진에서 직접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이 정유수가 쉽게 날아갑니다. 물로 날아가는 게 보이죠? 이렇게 깨끗하게 닦입니다. 여러분들은 유리 닦는 세제로 잠깐 줘봐. 유리 닦는 세제로 유리를 닦으면 유리가 잘 닦이는 줄 알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유리 닦는 세제는 잘 읽어보시면 실내에서는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쓰지 말라고 주의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자동차 실내에서 쓰지 마라. 건물 실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면은 좋지 않아요. 여기 여러 가지 성분이 많다 말이죠. 계면활성제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극세사 근래 스팀진에서 판매하는 이 극세사 근래로만으로도 완벽하게 유리를 닦을 수 있고 실내 공기도 전혀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이 걸레를 사용해서 여기 보시면 이지텍스 이 걸레를 사용해서 정유수만으로 유리를 닦으면은 사람 손이 묻어도 괜찮고 유리 세정제라 하면은 반드시 고무장갑을 끼워야 됩니다. 근데 이거 보시듯이 이렇게 하면은 사람 손에 묻어도 전혀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손상을 주지 않고 냄새도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또 오염된 것도 보이지 않고 돈은 경제성은 27분의 1로 저렴합니다. 저희 스팀지니에서는 정유수 생성기를 같이 판매합니다. 큰 건물에 그것만 한 개 설치하면 유리라든가 일반적으로 닦는 청소용으로는 극세사 걸레와 두 가지만 있으면 아주 경제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